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날을 통해 비바람을 피해가며 땀 흘리며 수고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10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뿌듯하게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때가 되고 시간이 흘러 우리 인간들은 순서 없이 주님께서 오라면 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무엇보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영혼의 추수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대적으로 주님 오심이 멀지 않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무르익어 추수할 많은 영혼들이 추수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풍성한 알곡과 열매를 보며 농부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지막 때 영혼의 추수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복의 날을 펼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게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시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교회된 우리를 깨우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영역을 볼 때 오직 주님밖에는 길이 없는 것을 깨닫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 오직 순교적 각오로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직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10월에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무한한 복을 받아 부흥을 누려온 나라가 삽시간에 영광을 잃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약속을 믿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된 우리를 회복해 하셔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대로 죽은 자들을 살려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어 얻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